거리에서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불쾌한 기분은 둘째치고 위험천만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고급 외제차로 과속 운전을 하는 장면을 자랑 삼아서 SNS에 올린 22살짜리 운전자가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어머니는 대형 의료재단 이사장이었고 이 젊은이 부이사장이었습니다. 김일수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경주를 하듯이 질주합니다. 서울시 모델 갑니다. 대기판의 속도는 순식간에 시속 200km까지 치솟습니다. 22살 대학생 A씨는 이렇게 과속운전하는 모습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A씨의 어머니는 대형 의료재단의 이사장이고 자신도 부이사장을 맡을 정도로 집안이 부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단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동영상을 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좋아하고 밥을 즐겨줘. 하지만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을 옆에서 촬영했을 뿐이라며 과속 운전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화면 속 운전자는 범칙금 12만 원뿐 아니라 과속 운전 벌점 상한선인 60점이 부과돼 면허 정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운전자 찾아서 저희들이 통고 처분할 수 있는 내용이면 통고 처분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차량들 불법 개조 여부 확인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은 형사 입건해서 처벌할 예정입니다. A씨가 돈다발을 든 사진과 고급 외제차 열쇠를 자랑하는 사진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과속 영상에 관련된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를 파악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수입니다.